장대 같은 비가 쏟아졌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불볕더위가 이어지는 본격적인 여름 날씨가 시작됐습니다. 환경부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폭염 대응 물품 지원과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지자체의 폭염 대응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환경부는 생활 속에서 폭염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시민단체와 기업,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력해 더운 시간대에 휴식하기, 물 자주 마시기 등 폭염 행동 요령을 안내합니다. 특히 전국 취약가구 2,100여 곳과 경로당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50여 곳을 대상으로 친환경 소재의 여름용 이불, 부채, 도라지차 등 폭염 대응 물품을 지원합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일 환경부 직원들은 충남 천안시 일대에 취약 가구를 방문해 물품을 전달했고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을 방문하는 등 폭염 대응 시설 현황을 점검했습니다.